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2024년 4월인데, 네네. 올해 49살 되는 병진생 용띠, 이번에 좀 어떤지 사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엑소시스트 용웅도령 최기택입니다. 자, 2024년도 갑진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상 병진생 용띠 49수 되시는 분들,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삼재입니다, 여러분들. 삼재. 근데 안타깝게도 49세 여러분들 삼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박수무당 용운도령 최기택에 늘상 말씀드리는 게 29수와 49수는 제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늘상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안타깝게도 병진생 용띠분들이 그렇게 49수에 삼재팔란 날삼재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9수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면에서 행동, 금전, 그리고 뭐 건강 이런 쪽에서 다 조심하시고 넘어가시라는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전운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금전운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4월 달에는 여러분들 날개가 피고 꽃이 피듯이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흐렸던 날들도 많은 우리 병진생 용띠 49살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되게 우울했어요. 우울했어요. 이것들 해봐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뭐를 해도 자꾸만 안 되기 바빴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되시는 분들도 무조건 잘 돼요. 뭐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무교라는 종교를 우리네 같은 무당네들, 단골네들을 여러분들 한 번쯤은 생각하고 이 채널을 시청하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전의 운기는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금전의 운기는 나쁘지 않다. 날개가 돋듯이 위로 올라가는 형국이 되어놨다. 그래서 4월달은 여러분들 그동안 좀 많이 막혔던 금전들이 조금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숨통이 좀 트인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게좀 있기 때문에 우리 49살 4월달 운세 병진생 분들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물운기 나쁘지 않습니다. 네, 4월달에 조금 여러분들 좀 숨통이 좀 트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49수라고 해서 무조건 가라앉아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 재테크를 통해서 뭔가 좀 금전적인 거를 조금 이렇게 가져와 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용궁도령은 해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네, 사업하시는 분들 무조건 49수라고 나쁘지 않습니다. 바쁘게 돌아가시는 분들은 엄청 바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내가 금전적으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가게를 내놓으신 분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소상공인 되시는 분들, 뭐 조그맣게 자영업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지금 제 눈에는 자꾸만 가게를 매매하려고 이제 임대를 놓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다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장사가 잘 되시는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꾸준하게 잘 됩니다, 여러분들. 49수라고 무조건 조심해야 될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흉삼재고 여러분들 날삼재이기 때문에 무조건 삼재풀이는 하고 넘어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제가 방송에서 삼재 접수를 안 받는데 49수 아직 삼재를 못 푸신 분들은 저하고 통화를 좀 하셔서 삼재를 좀 풀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조금 구설수가 있습니다. 구설수, 시비수, 또 관제도 있네요, 여러분들. 뭐 직장 다니시는 분만이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들, 관제 들어오신 분들도 있네요.
이렇게 관제가 들어오거나 뭐가 안 좋을 때는 여러분들 꼭 액막이를 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액막이를 하셔서 조금 49수를 좀 치는 바람을 조금 잠재워 주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애의 운기는 나쁘지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나쁘게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근데 이별수도 물론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 49수 지금 병진생 나는 용띠분들은 연애운은 괜찮습니다. 근데 또 이런 말씀드리면 또 뭐한데 좀 죄송한 얘기인데 지금 이혼하려고 하시는 분들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은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왜냐 49수에 지금 날삼재기 때문에 삼재가 발동을 하는 거거든요. 자녀분들이 계신다고 하시면은 이혼하는 거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건강 말할 거 없습니다. 무조건 49수는 차 사고, 인사 사고 무조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정말 정말 앞에 옆에 뒤에도 다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이럴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갑진년에 들어와서 병진생 용띠 49살 운세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더 활기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기를 희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